오늘 지금 아까 단감하고 샤인머스켓하고 이 파인애플하고 유자하고 단감 이것들을 넣은 데다가 감자 삶은 것하고 계란 삶은 것은 일부러 넣었어요. 이거 한 끼로 밥이 될수 있도록. 그리고 이제 상품백화점에서 한 30년 전쯤 먹었던 크레이프를 이 맛있는 샐러드를 끼워서 이렇게 크레이프를 만들었어요. 아주 맛이 좋아요. 저번에 만든 것보다 훨씬 더 파인애플은 이제 크레이프 만들 때는 파인애플 좀 잘게 썰어도 좋아요. 왜냐면 크레이프는 생각이 없었는데 이것을 크레이프를 말았더니 너무 맛이 좋네요. 앞으로는 이 크레이프 할 때는 이걸 좀 잘게 썰는 거 좋고 저기 샤인머스켓도 절반 썰면은 빵에 끼워 먹기 좋아요. 맛있네요. 한 사람한테 두 개씩 먹으면 딱 좋겠네요. 맛있어요. 지금 나가야 돼. 응? 없어. 나가야 되겠어요? 없어. 그냥 더 이상 이게. 아유, 맛있게 됐네요. 120명 들어왔네. 아까 90몇 명에서 그래서 선방했다. 안한 거보단 낫지 뭐. 집딱 막는 여기서 털릴 거야. 딱 막는 거 같아. 이번에 근데 뭉개진 않고 조작을 했어. 이게 오늘은 유자예요. 유자. 유자 파인애플 샤인머스켓 단감 샐러드. 오늘 주인공은 유자 껍데. 유자를 흰 유자를 따가지고 집에서 있는 유자나무 따가지고 넣어서 유자 향기가 대단해요. 유자가 들어갔어요. 유자하고 파인애플하고 샤인머스켓하고 단감이 들어간 샐러드예요. 맛있네요. 맛있죠?